가족의 공공성과 가족 이기주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사적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개개인이 모여서 내밀한 관계와 함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가족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가진 공공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발 뻗고 편히 쉴 만한 곳은 오직 내 집과 가족뿐이라는 것에서 더욱더 강한 집착과 함께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 7석을 맞이한 날 우리가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스승님의 크나큰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족에 대한 이 공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르게 해야 앞으로 세계에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혈육은 가족이다. 이것을 지금 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내려온 습관이죠. 혈육은 인연이다. 혈육 인연이에요. 일반 인연은 혈육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혈육이 가족이 맞다면 지금 우리 부인은 누군가요? 우리 남편은 누군가요? 이분들 혈육 아니에요. 남이 만난 인연이죠. 근데 인연인데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만난 인연이에요. 근데 혈육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인연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인연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연에서 네가 싫다 그래도 보내니까 인연이 돼야 되는 게 혈육 인연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인하고 남편하고 만나는 인연은 너희들이 정해야 되는 프로테이즈가 있는 거죠. 자연에서 너희들을 만나게는 해주는데 내가 인연을 하겠다라고 정해야 되는 프로테이즈가 있는 거죠. 3대 7의 법칙으로. 자연에서 인연을 지켜주는 30%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결합을 하려고 하는 이 힘이 있어야 결합하는 인연이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회 인연도 우리의 노력에서 인연 되는 데까지도 노력을 해야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 인연은 우리가 노력하고 상관없이 자연에서 스스로 해주는 거죠. 인연이지 너희들이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떻게가 되냐? 인연들이 스스로 이렇게 된 이 인연이 노력을 해서 가족은 만드는 겁니다. 노력 없으면 절대 가족이 안 된다. 인연은 자연이 주지만 가족 형성이 되는 것은 너희들 노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이는 법칙도 모르고 사니까 가족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 가족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논리로 갖다 대니까 부유파음이 일어나는 거죠. 가족이 아닌데 자꾸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면 자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너 가족 진짜 맞는가 시험지가 빨리 들어와요. 갖다 드려도 이렇게 돼보니까 이러면 어른거리죠. 그래도 가족이냐 이래 묻는 거죠. 노력을 안 했는데 가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너희는 가족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제부터 가족을 만드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혈육이 노력을 해서 바르게 했다면 어느 시대가 되면 가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70% 가서 가족 되는 거지 30% 때 가족이 안 돼요. 절대로. 30%와 50%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70%까지 노력을 했을 때 너희는 비로소 가족이 돼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노력 없이 가족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진짜로 노력을 안 하고 너그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된다, 다시. 혈육은 전생 따져서 이런 걸 모든 자연에 함수적으로 원수의 그런 너희들 빚쟁이 고리로 만나는 게 혈육 인연이에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억지로 이 자연에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 지금 빚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죠. 빚쟁이 고리로 만나는 게 혈육입니다. 그 다음 빚쟁이로 만나는 게 부부고. 혈육 다음에는 부부가 만나는 게 빚쟁이 고리예요. 왜 내가 딸링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내가 니한테 빚을 많이 져서 만났으니까 지금 최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는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는 빚쟁이 고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되는 자들한테 빚을 갖고 가는 게 지금의 마지막 일생입니다. 그럼 빚을 어떻게 갚는 거냐? 돈 주면 빚 갚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데 뒷바라지 한다든지 도움이 됐다면 이것이 빚 갚는 것이다. 사람은 이 지구촌에 올 때 내 자신이 성장하려고 오는 거예요. 뭐를 잘 먹고 살려고 오고 부자 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성장한 것을 우리 활동 속에서 이루어낸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성장을 한다니까 자꾸 이래 모르니까 내가 가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인간이 요런 걸 공부하려 그러면 이 말이 또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이 한 말을 또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영혼이 결합돼 갖고 인간이에요. 근데 물질과 영혼인데 영혼은 비물질이고 이 몸은 육질인 거죠. 이 물질은 몸이고 영혼은 비물질인데 그게 나예요.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 간자를 두어서 인간.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치실 수 없는 인간. 이제 중간 삶을 산다고 중생. 말을 아무리 만들어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삶과 이거 삶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중간인 거예요. 근데 물질과 비물질이 공유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물질이 성장하는 거냐? 이거는 스스로 성장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은 노력하에 성장한다. 그럼 이 영혼이 뭐냐? 신들이라고 이야기한 신들. 그럼 너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너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대자연의 하느님은 뭐라고 부르냐? 깍. 그냥 없어요. 깍. 신이에요. 신. 하느님은 그냥 신. 우리는 신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신들이라 하는 건 여러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냥 신 하는 건 통째로 하나가 신이기 때문에 쪼갤 수 없는 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질 에너지 이 우주에 스스로 있는 이거는 모든 게 물질 에너지예요. 물질 에너지를 이것을 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항상 할 수 있게끔 해갖고 어디에 무엇이든지 쓸 수 있게끔 내놓은 게 신의 몸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육신을 만들어준 것도 신이에요. 일부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을 만들어 준 거죠. 이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야. 내가 하느님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걸 이야기해. 하느님을 아프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걸 깔게 물어봐요. 한 물어봐요. 우리 등신처럼 공부 해보자고. 한 물어봐요. 아파요? 누가 아파요, 이게? 내가 아픈 게 아니고 하느님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에? 하느님이 아픈데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같이 지금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아픔을 느낀다. 우리는 느끼는 존재지 아프지 않습니다.